집을 그리라고 하면 한옥을 그렸어요. 그때는 한옥이 아니라 집이었거든요. 집을 그렸는데 지금은 굳이 한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 거는 소홀한 것처럼 보잘것 없는 것처럼 내버려지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특히 한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줘야 되고 문을 자주 열어줘야 되고 사람의 기운을 받아야 그 집도 오래 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동양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멋진 산 밑에 항상 산 밑에 우리는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동양화도 마찬가지로 큰 산 밑에 작은 집이 있는데 지금 이 고산정이 그 작은 집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청량산이라는 큰 산의 줄기를 따라서 그 앞산에 놓여있는 이 고산정이라는 정자가 동양화의 그림에 한 획을 장식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